뭐 어쨌든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향 후에 펑드 화이를 숙청하다. 뭐 어쨌든 뭐 1949년에 공산국가 건설했죠. 중국 통일해가지고. 그리고 6.25 전쟁 때 미군이 올라오니까 뭐 중국군 파병했죠. 그 사령관이 누구냐면 펑드 화이가 뭐 미국하고 전쟁 잘 치렀죠. 그래가지고 이내 전술로 미군 막 혼내줬죠. 개박살 내고. 6.25 전쟁 중에 때 마오 아들도 참전했죠. 자기도 뭐 전쟁터 가가지고 공을 세우겠다 이랬는데, 야, 펑드 화이가 야야 너 따라오지 마라 집만 된다. 그래도 막 자국이 가지고 가고 싶다 전쟁터에.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데려갔더만은 뭐 아침에 배워봐갖고 뭐 낮에는 이제 요리 안 하고 밤에만 살짝 저기 미군 대공공 그 뭐야 비행기 폭격에 대비해가지고 밤에만 살짝 이렇게 밥을 해먹고 이랬는데, 야, 이 마오쩌둥 아들이 배워보니까 아침에 요리 살짝 하다가 연기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했더만은 마오 아들이 그 폭격 맞고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오 그 아들 무덤이 저 북한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건 그렇고 이제 펑드 화이 중국군 총사령관 전쟁 잘 했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복귀합니다. 중국으로 복귀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지방 순시를 하는 게 지방으로 가보니까 그때 뭐 어쨌든 뭐 했냐면 대학 진운동. 우리가 영국하고 미국을 따라잡는다. 당장 공업화 해야 된다. 철강 생산력을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토법 고로 뭐 진흙 이런 걸 해가지고 고철덩어리 넣어가지고 그냥 쇳덩어리 만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철강 생산량을 영국하고 미국 따라잡는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집단 농장도 형성해가지고 사유재산 못 가지게 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해가지고 밥도 뭐 공동식당에서 해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죠. 뭐 자기 게 아니니까 다 국가 거고 뭐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짓는 사람에 똑같이 주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곡물 생산량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사자가 속출합니다. 빼고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펑드아이가 그거 보더만은 그걸 이제 진실되게 지방 다 가가지고 관찰한 거를 마오쩌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노발대발 경로를 하십니다. 뭐 요즘 뭐 대통령이 그러죠. 뭐 하면 보고하면 뭐 경로를 하신다 이거죠. 마오가 그러는 겁니다. 경로를 해가지고 펑드 화이를 숙청시키다. 그것도 고향 후배예요. 그리고 공산당 혁명을 같이 한 동지고. 그런데도 조언, 직언을 안 들어요. 국가 지도자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 권위, 위신, 체면 때문에 그 충신들의 말을 안 들어요. 간신들의 말만 쳐듣고. 그래가지고 충신 펑드 화이가 숙청당해가지고 결국 쓸쓸한 인생을 마쳤다. 권력자일수록 주변의 간신들을 멀리하고 귀에 쓴소리를 하는 충신들을 곁에 두어야 명군이 되고 좋은 성군이 되고 좋은 지도자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끝.